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인현암에 있는 다래보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년 갑진년 우리의 사랑, 연애, 재회의 기란 띠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용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시작할게요. 우리 용띠 분들 이성은 좀 굉장히 희박했어요. 활동 많고 인기도 많으셨던 우리 용띠 분들이었지만 오히려 내 사랑, 내 자리, 내 짝꿍들이 굉장히 좀 박복하듯이 불안정했습니다. 변화 변동도 많았고 이 와중에 싸움이나 다툼도 있었지만은 우리 24년에는 이제는 옆자리가 안정이 되고 기다렸던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찾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용띠 여러분들, 자, 어떤 나에게 큰 행운이 오고 사랑이 오는지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25세 경진생. 우리 경진생 여러분들 첫사랑 이루어집니다. 기다리던 사람도 돌아오는 재혜운이 가장 길합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아프셨습니까? 상처 치유되고 그리고 나를 아파하는 거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 나타나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나를 인정받고 그리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내 옆을 채워 주니까 이때는 조심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나를 표현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37세 무진생. 연애, 혼인, 재혼은 너무 길합니다.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 운수 발복이 최고예요. 혼자는 오히려 위태롭기 때문에 반드시 인연 찾으셔야 되고 짝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연 합의에 운이 발복이 되니까 내 옆자리에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해주셔야 되고 솔로 돌싱들 반드시 새 짝의 기운이 드니까 이때는 들어오시는 분하고는 소통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이런 내 매력을 어필을 하셔야지만 예쁜 사랑 더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쁜 사랑 할수 있는 해운년이니까 우리 무진생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49세 병진생. 우리 병진생 여러분들 좀 안정 더 찾으셔야 돼요. 근데 안정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민하거나 긴 생각은 금물이에요. 자, 짝을 채워서 재회도 길하고 사랑도 돈독해지는 우리 병진생들 옆자리 운세가 길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자리도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올해 만나지는 인연들 복이 들어져 있어요. 우리 병진생 여러분들 외로움 타지 않고 누구든 만나서 예쁜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한 해가 될 거니까 정말 긴 고민, 긴 생각 하시는 거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삼재도 물리치고 아홉수도 소멸해서 예쁘게 행복하게 인연되어서 정말 불타는 사랑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정은 폭발하십니다. 우리 병진생 여러분들. 자, 61세 갑진생. 인간 교차가 좀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이성 자리 좀 불안정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오히려 재회나 새로운 인연 크게 발복하는 기운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 이 운이 발복할 때 받으셔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많이 받는 거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때 상황 대처나 그리고 처세를 잘해서 힘들게 사랑하지 마세요. 그냥 이쁨 많이 받으시고 사랑 듬뿍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럴 만한 운도 들어오고 또 그렇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서 있어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정말 인간으로 받은 고통 다 이제는 마음앓이 그만하시고 갑진년에는 사람으로 누리고 즐기고 정말 다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띠 분들 이성이나 연애 그리고 내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 기복이 심했던 것만큼 올해는 안정 찾는 해라고 하니까 사람으로 운이 채워지고 그러면은 사랑 주고 이쁨 받고 행복하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삼재도 물리치고 또이 운이 정말 크고 또이 운을 좋게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4년 갑진년에는 짝을 만나서 정말 애국까지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늘 정말 불타는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달의 보살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